오늘은 11월 26일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죠. 욥은 큰 부자였으나 욥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고백하기에 나는 돈을 사랑하진 않았다. 나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4절과 25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더라면, 무슨 말이냐, 나는 금이나 순금에게 내가 너를 의뢰했다, 내가 너를 소망했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물질에 자기의 소망을 둔 적이 없다.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에 내가 그것이 기뻐갖고 정말로 즐거워서 거기에 몰입되어져서 그것만을 얻기 위해 내가 살아오진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살았더니 그 물질이 내게 온 거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물질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위해 힘을 쓰거나 애를 쓴 적은 없다. 쌓아두기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대로 살거든. 물질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고 열심을 살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물질은 나를 거부하죠. 자꾸 멀리 가. 근데 욥은 자기는 물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물질이 들러붙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하는 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나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내 건강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 물질을 위해 살지는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야 편하게 살라고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도 이와 같아야 될 줄 알아요. 물질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질의 복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27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지금 계속 그 물질에 대한 순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과정 가운데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된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에? 물질에.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물질에 초연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욥은 내가 물질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어져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거나 힘을 쓴 적도 없어. 이것도 하나님 편에 볼 땐 죄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전에 말씀부터 보아서 알겠지만 성적인 죄, 뭐 거짓말하는 죄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물질에 대한 유혹에 빠진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물질의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막 나를 휘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근데 욥은 그런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도 받은 적도 없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은 물질의 유혹이 들어올 틈도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왜 이런저런 유혹에 휘달리고 휘저어지느냐? 그 말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빈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빈틈으로 그 유혹거리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욥은 한마디로 나는 성령 충만하다. 말씀 충만하다. 그러니 이 죄의 유혹도 없었다. 물론 유혹은 있었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소리겠죠. 이런 온전한 삶을 위해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 애를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29절부터 30절 보면 욥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를 못 살기로 했던 원수들이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는 경우들을 보았을 때도 자기는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어서 그 원수들이 지금 욥의 앞에 있어. 누구예요? 세 친구들. 그리고 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욥을 괴롭게 했던 그 세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도 욥이 망했을 때에 욥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사람들도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보았어. 근데 욥은 그 원수들을 봤을 때도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입술로 저주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거지. 왜? 원수란 단어가 나왔다는 자체는 욥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수들을 향하여 입술로 죄를 짓지도 않았고 행동으로 복수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원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사람인지라 미워요. 목사인 저는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딱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요, 목사도. 자, 중요한 건 뭐냐? 욥도 원수가 있어. 욥도 원수를 볼 때 기분이 좋지가 않았겠지. 그런데 그 원수가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진 않았다. 자, 원수가 생기고 나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내 감정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입술을 죄를 짓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를 했다? 이건 나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욥은 그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원수 갚진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진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원수가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힘들지만 미울 수 있죠. 그러나 입술로는 범죄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왔다. 욥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33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욥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죄가 있을 때 내가 죄를 숨긴 적이 있느냐. 나는 다 죄를 드러냈다. 사람들은요 반대로 살죠.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감추죠. 욥은 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왜? 욥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자였기 때문에 이 죄마저도 하나님께 다 드러내야 돼. 회개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나는 다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냈다. 그 욥은 죄를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했다는 거야. 용기와 정직은 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고 죄가 있었을 때 드러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35절부터 말씀 볼게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죄가 있으면 고소장 써. 이 말이에요. 36절.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네가 고소장을 쓰면 내 죄목을 다 고소장을 쓰면 어깨에도 메고 내가 왕관처럼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다닐게. 이 말이에요. 욥은 한마디로 죄를 드러내고 죄가 있으면 용서받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너가 고소장을 써봐. 그 죄를 내가 왕관처럼 쓰고 다닐게. 이 말은 욥은 죄가 없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이 오는 게 아니야. 그래 써봐. 내 서명으로 써봐. 내가 다 드러낼게. 이 말이야. 한마디로 욥은 죄인이 아니야.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경우는 이와 같이 정직해야 돼. 용기 있어야 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 핍박이라고 하죠.
욥은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건 복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옵니까? 그건 복이야. 그건 축복이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받으면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할 거예요. 이것 때문이구나. 그때 용기를 가지셔야 돼. 그때 하나님께 솔직해셔야 돼. 정직해야 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용기와 정직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복이에요. 그거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잘 참고 인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어떤 고난에 처했든지 간에 그 고난을 주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어서 어떤 고난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무릎을 꿇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